그 바보면 바보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래야죠. 시범새야. 짜증나. 아, 비가 오는구만요. 비가 올 땐 지글지글 저 언니 생각납니다. 다른 학교로 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전을 만들 겁니다. 오늘 전 육해공이 들어간 밥전입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시도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뭐 이제 육해공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스팸, 어묵, 그 다음에 계란. 밥전의 주 메뉴 밥이 들어갑니다. 자, 만드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을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 할 때 항상 조심해서 썰도록 합시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잘게 써냐? 전에 들어가려면은 묶어야 되는데 잘 안 섞여지니까 잘게 잘게 썰어서 잘 섞이도록 합시다.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도전을 또 세상을 바꾸는 가락개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팸! 스팸으로 스팸을 꺼내서 톡! 한 번에 톡! 한 번에 톡! 스팸은 손맛이니까. 자, 스팸도 얇게 얇게 썰어주면 됩니다. 쌈칼. 다음으로 자 이제 육회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봉이 들어가야 되겠다. 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밥 기름 때문에 잘 안 되긴 하는데 주 재료를 다 넣었으니까 이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섞는 거야 뭐. 자, 섞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낌이 괜찮은데? 음식 재료도 이거 손으로 만들 때 이거 은근히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반죽은 다 완료됐습니다. 반죽을 보시면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항상 과정에서 이제 결과물의 이제 비주얼이 중요한 거지 과정의 비주얼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항상 과정은 더럽고 힘든 고난을 겪는 거죠. 자, 이제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 갔다 왔다. 그냥 수저로 이렇게 퍼가지고 남자답게 퍽. 남자답게. 야, 이게 뭉치지가 않는. 되겠지? 잘 될 거야. 많이 익히고 뒤집어야죠. 잔소리 하지 마요. 그 참 직접 하던가. What the fuck? 화력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비가 문제예요. 장비는 장비 탓을 하지 않죠. 우리 엄만 그랬어요. 우리 어? 장 뭐지? 도구가 좋아 요리 요기할 맛 난다고. 요리할 맛이 안 나요. 자, 이거 보시면은 약간 조금 그럴싸하게 나와요. 아까 막 반죽은 막 거지 같단 말 했는데 지금 반죽 보시면은 약간 전같이 진짜로 맛있게 나와요. 이래서 명절에 부모님들이 그리 허리가 아프고 손이 아프다고 하시는구만. 아휴, 전 만들기가 힘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머니 반성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있어 보이게 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남자라면 크게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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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너 원래 스팸이 기름이 있어갖고 기름 안 불렀대. 아! 그거 지금 얘기해. 아쉽다. 이 소리가 이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비 올 때 전 먹는 이유가 있네. 아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그쵸. 어! 어! 아니 무슨 팝콘이야 이거. 팝콘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자꾸 튀어 이거. 아우 불안해. 저희 브레인 PD 한 분이 스팸의 햄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식용유를 들 필요가 없대요. 무식하게 저희 식용유도 왜 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거기에 손을 닦아요. 아 따뜻해서 그 모닥불에서 이런 추억 없어요? 아 진짜 물은 또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거 불도 안 되는 거야. 식용유 안 되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ASMR 시작해요. 자, 소리 들어보세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이 위에다가 ASMR 힘들어 그냥 해.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시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리 끝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신창으로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육해공 들어간 밥전. 자 요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식용유가 첨가돼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든 육해공 밥전이고요. 이거는 브레인 PD 덕분에 폭발 없이 안전하게 만들어진 육해공 밥전입니다. 햄, 육, 어묵, 공, 아, 식용유로 튀긴 밥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햄이 약간 짠 성분이 있잖아요. 간을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간이 돼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브레인 PD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했던 밥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맛 나는데? 내 요리 잘못. 제 요리 잘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편하게 했는데 편한 만큼 맛이 없어. 그 뭐냐? 치즈도 한번 뿌렸으니까 치즈 된 거는 한번 먹어. 이것도 태워 먹었어. 쭉. 잠깐 다시 생각해. 아, 이게 왜냐면 치즈가 쭉 나와야 되는데 치즈가 안 나왔단 말이야. 치즈가 나오게 한번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나올 수 있도록 쭉. 치즈 이거 보이죠? 치즈. 뭔 개소리야! 맛은 잘 붙이면 제대로 된 맛은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 번 더 신박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